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적인 불황에 각 나라들마다 재정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도 해마다 1조 달러에 이르는 재정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인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뉴욕과 뉴저지 주도 역시 재정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뉴욕주의 경우는 13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지만은 뉴욕시의 경우는 올해 48억 달러의 재정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8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맺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과 교사들을 대거 해고하면서 재정 적자가 그나마 반 가까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실업자는 증가한 꼴이 됐습니다. 당시 블룸버그 시장은 공무원들을 대거 해고하면서 세금 인상도 없을 것이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 직업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뉴욕시를 흑자로 전환시키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만 그러나 뉴욕시를 비롯한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모든 교량 통행료 인상을 시작으로 주차료 등 각종 공과금을 인상시켰습니다. 이도 모자라 각종 벌금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상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도 성이 안 찼는지 소상인들을 상대로 마구잡이 티켓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부가 요구하는 부착물을 규정대로 부착하지 않았어도 경고장으로 시작이 됐고 티켓을 발부하는 금액이라야 수백 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천 달러에 달하는 벌금 티켓을 발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당이나 데일리 같은 업소가 가장 만만한지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세탁소의 경우도 그렇고 네일업소도 그렇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잘못 운영해 놓고는 그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고 횡포에 가까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소상인들은 과잉 단속이라며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있지만은 시정부나 주정부는 귀가 멀었나 봅니다. 못 듣는 건지 안 듣고 있는 건지 주민들이나 소상인들은 불경기에 이래저래 겨자를 씹고 있는 기분입니다. 교통단속도 그렇습니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하는 단속이야 누구나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은 이도 알고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운전 중 전화통화나 문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로는 강력 단속을 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벌금이나 많이 걷어들이겠다는 심보인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은 이미 실종되어 버렸고 걸리기만 해봐라 벌금 폭탄이다. 모두가 이런 식인 것입니다. 교통 티켓으로 걸리기만 해봐라가 가장 심한 곳은 한인타운이라고 불리우는 플러싱이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지역은 다른 경찰서에서 발급된 교통 티켓이 평균 두 배가 넘습니다. 맨하탄 34 경찰서에서 발급된 티켓보다는 무려 다섯 배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참으로 화가 나질 않습니까? 이 지역은 한인단체를 비롯해서 지역 지도자들이 때만 되면 갈비에다 비빔밥에 잡채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먹이고 한인사회와 돈독하다고 하는데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약자인 소상인들이 정부로부터 봉이 되고 있듯이 약자가 주는 것은 아부이고 강자가 주는 것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미국은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